사람들. 자, 김희철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김희철입니다. 누가? 김희철 씨 누가 MC래요? 제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연락받으셨어요? 네. 김희철 씨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아, 소개팅. 소개팅! 오. 그리고 시크릿 가든. 무속인. 찍으면 넘어온다. 친한 누나의 폭로. 보금자리. 하트. 옆집 남자까지. 아, 오늘 김희철 씨의 여러 가지. 아, 옆집 여자라고 하시면 나쁘죠. 옆집 남자. 지금 일곱 가지 있는데, 뭐부터 하나 공개할까요? 시크릿. 김희철 씨의 트레이너 이영만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김희철 씨와의 에피소드는요. 김희철 씨가 굉장히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괜찮은 생행됐던 시크릿 가든의 현빈 씨와 그 하지원 씨의 그 윗몸이 끼기 하는 그 명장면이 있는데요. 그거의 원래 원조는 김희철 씨하고 접니다. 김희철 씨가 자꾸 윗몸이 기게 하실 때 제 볼에다가 꼼꼼하곤 하시는데요. 어? 아니 부끄러워해. 야, 이상하잖아. 그게 잘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간혹 가기도 한다. 아, 그러니까 어, 뭐야! 안쓰러워하잖아. 이게 얼굴에 호전되어 있잖아. 형한테 삼가해줬으면 좋겠어. 형도 내일 모레 마흔이거든. 자제해줬으면 한다. 뭐야! 볼에 뽀뽀하고. 아, 혜 씨, 그 트레이너랑 윗몸 일으키기 어떻게 했길래 그게 오해를 그렇게 산 거예요? 예, 앉아봐요. 제가, 아니, 저분이 운동 코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살 뺄 때.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다가 가끔 장난으로 친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장난을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장난으로. 장난치면 너무 진한데요? 아니, 왜냐면 저 운동 코치 형한테 이홍기 씨도 같이 배우거든요? 어. 같이 그래요, 홍기 씨도. 아, 그래요? 같이 이렇게. 다시 한 번, 김희철 씨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해봐. 네. 이렇게. 이상하네. 제대로 안 해? 둘. 자. 아, 좀 쉴게요. 형. 아. 어. 어. 전현무 씨,